부정선거 문제가 밝혀지게 되면은 황교안 후보가 경선 조작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냥 그렇게 이 전쟁을 선포한 거,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정면 그런 전쟁 선포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아마 기록될 건데, 우리가 영상을 남긴다는 점에서 본인 입으로서는 잘 이야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까 한 그 정언, 소위 캠프의 대다수 사람들은 이까지 가서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본인도 굉장히 깊게 숙고를 했을 것인데, 그 언제 어떤 시점에 박주현 변호사가 사무실 들어가서 그거를 좀 상세하게 기록을 남겨둔다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정언을 좀 해 주시죠. 그게 아마 10월 8일 날이었죠. 경선 결과가 오전에 발표가 나고 문제가 마이크를 조금 더 올리시고 또박또박 이야기해 주시죠.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뭐 공감대가 여러 사람들한테 올라왔고 한국은행한테도 아마 구체적인 제보들이 갔을 겁니다. 갔을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일단 4강에서 탈락되었다고 이제 공표가 된 상황에서 이제 캠프는 찬물이 끼얹어졌죠. 그리고 뭐 캠프단에서 대의를 했을 겁니다. 그때 캠프에서는 아마 반대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5시였는데 제가 조금 늦게 가가지고 5시 5분 1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다리면. 근데 원래 예정된 기자회견은 5시였지만 황 대표님이 숙고가 좀 길어져서 계속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때 이제 저는 들어와서 대표님이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하고 그 대표님만 있었습니다. 황교안. 네. 예.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걸 반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저는 이제 대표님의 향후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표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는데 대표님은 나는 다 해봤다. 나한테 뭐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없는 거다. 그리고 내가 이 싸움을 멈추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나? 내년 그 대선에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이건 어떻게 되나? 다음은 없다. 내가 멈추면 멈춰진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대표님께서 그런 생각이면 대표님 생각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경선에 있어서 조작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약간 눈시울이 그랬는데 황 대표님이 그 엄청난 그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그 경선 불복을 기로하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가 쌓아온 모든 명성이 흐물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으로 이렇게 부정경선에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황 대표님은 이준석이나 김재원이나 한기호나 정홍원이나 이렇게 부정경선에 대해서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보호 조치를 취하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서 정치적인 조치까지 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이 수호해야 할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전선까지 지금 몰린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인천 상륙 작전이나 지금 그런 마지막 그 싸움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면 대한민국은 결국 부정선거로 이렇게 우리 공경호 박사님이나 도태호 변호사님이나 저나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부정선거다라는 말도 못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주권 유린, 주권 침탈의 상황을 맞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진짜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마 6월 정도에 그 다음은 없다라는 말을 한 바 있었는데, 연설할 때, 이 부정선거를 인식을 하게 되면 결국 정말 이 벼랑 끝에 몰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내가 어떤 외압이나 어떤 사람들 조언에도 불구하고 이걸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인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돕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예. 네. 참 뭐 사람마다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뭐 저는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출정한 거, 그리고 이번에 이 소위 경선 조작에 대해서 전쟁을 결심한 거, 이건 아마 한국 현대사에서 아주 큰 사건으로 나는 기록될 거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한테 두 번씩이나 그거를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은 그 사건이 어떤 식으로 본인이 결심을 했고, 이제 지금이 아주 아주 작은 사건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마 세월 흐르면은 아, 그 건으로 인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다는 그런 아마 생각이 들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어제 한 개인 방송에서도 내가 만일에 이런 그 소위 뭐 논평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인생의 길에서 정치인의 길을 선택했으면 나는 황교안처럼 분명히 전부를 던져가지고 그때 결단을 하고 전부를 걸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세계를 아마 때가 많이 묻고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어떠한데 이렇게 되게 살아온 인간들은 그 정신세계를 전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 인간이 그냥 맛이 간 모양이다 정도만 아마 해석할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